자, 등 부위에서 패트리사지 하면 잡히는 근육이 별로 없지만 찝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등이 뭐 가려울 때 이렇게 그 효자손으로 긁어만 줘도 굉장히 시원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찝어줘도 시원합니다. 자, 패트리사지의 그 맛이 이런 데 있다는 거죠. 네, 롤핑을 촘촘하게 해주시고요. 자, 핑골로 하기도 하고 수장으로 하기도 하고 전환으로 하기도 합니다. 양쪽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전환으로 했다가 수장으로 했다가 핑골로 했다가. 자, 한쪽으로는 압을 주고 한쪽으로는 릴렉스를 시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압을 주고요. 여기서는 릴렉스를 시킵니다. 자, 오른손으로 압을 주고 왼손으로 릴렉스 합니다. 가까운 쪽은 이렇게 전환을 이용해서 패트리사지 해주시고요.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핑거나 이렇게 그 수분을 이용해서 마사지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반대쪽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역시 반대로 가서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수장으로 손가락으로 자근자근하게. 자, 전환으로 할 때는 본인 있는 쪽. 자,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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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게, 약하게, 약하게. 한쪽에 힘을 줄 때는 이쪽은 넓고, 여기에 힘을 줄 때는 이쪽은 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체가 끝났으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타월을 덮고 타월을 한번 눌러서 스트레칭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그 오일을 닦는 그 테크닉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으로 넘어갑니다.